성진에 대한 거죠. 성진은 교진나죠. 교진나가 사제법 설명하는 음성 듣고 도를 깨달았다고 저 위에서 나오죠. 음성은 말에 섞여 가지고 다만 저 명꿈이라 하나가 일체를 포함한 것이 아니거니 그 성질을 가지고서 음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원통을 얻겠나이까? 여기는 다 이제 안 되는 쪽으로만 분수보살이 말씀을 한 거지요. 그런 분들은 다 했지만은 가령 교진나나 우반이 사타나 다 아라한이 되고 되었지만은 문수보살이 말세 중생과 아난에게 권장할 방법은 못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원통을 다 얻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음성은 말에 섞였잖아요. 부처님은 설법도 하나 음성이고 말이거든. 그래서 다만 저 명꿈이라. 명꿈이란 말은 이거 아니오. 음성을 성, 명, 또 구, 비. 가령 강산 한다면. 강산이 발음이 강산으로 나오죠? 강과 산. 그러면 요게 성이죠. 그러면 강산이란 자체가 하나 명사죠. 강과 산. 강도 명사고 산도 명사죠. 그래서 이름을 저런 물을 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강이고 저 산을 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산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강산이 가령 산은 높고 물은 깊다고 강과 산을 이 설명한 말을 하면 그건 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한자로는 이렇게 써야겠죠? 산고 수심이라. 그러면 하나 구절이 된 거죠. 글이 문구가 형성이 되었지 않아요? 문구가 형성된 것을 구라고 하고 이 미는 그 속에 의미라요. 문구가 있으면 그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 한문이 뜨글이라고 하지요. 뜨글. 산은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한 것이 산 아니요. 물은 이렇게 줄줄줄 흘러가는 물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요. 이거 다 의미가 있잖아요. 산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산 아니요. 그러니 거기에는 산과 물이 높고 깊은 것을 설명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음성 자체는 명꾸미가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성명 구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밑자를 안 쓰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성명 구문이라 하기도 해요. 문장, 문구, 문학 그런 것이 다 문이죠. 인류의 생활이 전부 다 인류 문화가 글로 되었죠. 글이랑은 규절이 합해가지고 전체 문장을 이루는 것도 문이고 글자 하나하나도 문입니다, 사실. 문자하지요. 글자 자자. 그렇게도 말합니다. 문자나 문장이나 성명, 구문, 그렇게도 설명해요. 문장도 되고 또는 문자도 되고. 그런데 하나가 일체를 포함하지 못하단 말이야. 산 하면은 산이라는 말 속에는 바다 같은 것은 안 들어가지요. 산에는 돌과 흙 같은 것 말이 따로따로 있지. 어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성명 그 자체 하나에서는 일체 것이 포함이 안 되죠. 다 낱말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일체 것을 다 포괄하는 함축성이 많은 거라야 원통이 가능하지. 개체개체 낱낱 꽃 하면은 꽃이라는 단어는, 꽃이라는 말은 시계는 아니잖아요. 시계나 책이나 무슨 컵은 아니잖아요. 꽃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하나는, 하나란 것은 하나의 성명구 같은 거. 그런 것은 음성은, 음성 그 자체 하나가 모든 일체의 진리를 다 포함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원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진나가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향진. 향진도 항상하지 않는다. 향음동자. 향음동자는 향진을 향 피우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저기에 나오잖아요. 향은 합중으로서 알고 떠난 직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향냄새를 맡을 때 향냄새가 이 코에 부딪혀야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향내가 코에 이렇게 올 때를 합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코에서 그러니까 숨을 내쉬고 들어쉬고 갈 때, 내쉴 때는 냄새 못 맡는 거죠. 이렇게 들어쉴 때가 합중이죠. 그럴 때 냄새를 맡게 되고, 내쉴 때가 떠날 때죠. 떠날 때는 원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향이, 향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끼는 바가 항상하지 않거니. 그러니까 출입식을 통해서 입식할 때만 향내를 맡지, 출식할 때는 향내를 맡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느냐. 향내는 입식에만, 입식. 그래서 불향이다. 이걸 합이라고 표현한 거지요. 출식은 이로 표현한 거죠. 떠날 때 장내는 입식 이렇게 숨을 들어 쉴 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숨이 밖으로 나갈 때는 출식. 갈 적에는 맡지를 못하니까 떠나면 향내란 것이 원래 없다. 향내를 맡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내를 느끼는 게 항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출식에도 입식에도 다 느껴야 되는데 입식 때만 향내를 맡게 되니까 그게 한쪽 아이죠? 한쪽 아래? 반쪽 아래죠? 반쪽 아래밖에 안 되죠. 두 쪽이 다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향음동자가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는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미진 야그 맛을, 초목 여러 가지 그런 음식의 맛을 깨달아가지고 원통을 얻었다고 하는 야광에 대한 말이죠. 야광, 약상. 미의 성질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미의 그 자성은 본연이 아니다 말이죠. 종유로이 맛볼 때 있다 말이죠. 사람이 맛을 보지 않으면 저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모르잖아요. 혓바닥으로 맛을 보아야만 비로소 맛을 아니까. 그래서 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연이라서는 항상 맛을 아는 게 아니죠. 입속에다 혀를 대봐야 맛을
안 거니까 될 때 비로소 맛을 알게 되지 되지 않을 때는 모르니까 그게 본연이 아니란 말이야. 될 때 처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종유로이 맛볼 때에 미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성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한결같이 보다가니 맛볼 때는 그 미각을 느낄 수 있고 맛보지 않을 때는 미각이 불통이거든. 그냥 피보다 이렇게 음식물을 대도 맛을 모르잖아요. 혀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보아야만 알지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지고 원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향진도 원통이 아닙니다 말이지. 그런데 다른 성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듣고만 있죠. 한때는 자랑하면서 다 원통을 얻었다고 뽐냈는데 문수보살 이 말씀에는 가만히 모두 계시지. 이게 다 연기라. 연기. 배우처럼. 촉지는 부딪히는 바로서 밝히게 되고 밑에 소라고 하는 것은 소척이요. 부딪히는 바가 없으면은 촉을, 촉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까 향진과 같죠. 촉진. 발타바라가 목욕물, 그, 목욕할 때 그 수인을 깨달아가지고 원통을 얻은 사람인데 그것도 불합격이라는 거요. 그래서 합리의 성이 일정하지 않거니. 그러니까 촉각도 내나 미각이나 똑같이 몸에 대일 때가 합이고 몸에 떠나면 촉각이 없죠. 그래서 합과 떠나는 것이 그 성길이 일정하지 않아서 몸에 대일 때만 느끼고 몸을 떠나버리면 못 느끼니까 그게 일정한 게 아니다 말이야. 항상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그 촉진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말이야. 여섯 번째는 법진이온자, 가섭존자. 선종에서는 선종 제1조인데 여기에 등엄경에 보면은 불합격이지. 예? 마가섭이 여기에 보면은 법진에 해당돼 가지고 불합격이라. 대가섭이죠. 법은 내진이 된다고 칭함이라. 법진,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진이요. 가섭존자는 법진을 관찰했죠. 법진은 안에 내진이 된다고 말한다. 외진은 저런 색성 향미촉은 외진이고 법진은 내진이라. 내외로 구분하면 이건 바깥 외부의 진이니까 신체나 자기의 정신 외의 존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진은 내진이라고 말합니다. 법진은 자기의 의식 또는 자기의 정신 몸 안에 자기의 생각으로서 가령 시비 선악 같은 것은 생각으로 가니까 그런 물체가 따로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내적인 심리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법진은 내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외를 구분해 가지고 이해가 되지요. 법진은 내진이란 게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 내심적 존재라 그 말이죠. 법진은 내심에 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심에서 자기가 생각을 좋다 나쁘다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게 법진이니까 선악무기 같은 게 다 법진이요. 선악
무기 삼성이 내진이 된다고 칭함이라. 벌써 진에 의지하면 반드시 소가 있거니 아까 소촉이 있듯이 벌써 법진에 의지한다면 그 대상이 있어. 원명이 초생소처럼 능소를 초월해야지. 능소가 벌써 생기면은 대상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경계가 벌써 생긴 거지. 능과 소는 투루 건너감이 아니란 말. 벌써 능소가 생기면은 상대성 원리로 상대로 전락되어 가지고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경지가 아니잖아요. 절대의 경지라야 변섭이 되는데 벌써 절대가 아닌 상대가 이루어진 능과 소.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은 능이 되고 법지는 소가 되죠. 그래서 변섭이 아니란 말. 변섭이 못 되기 때문에 원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일직일체 타지길이 되면은 변섭인데 그렇게 못 되고 일직일 또는 타직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건 변섭이 아니죠. 한 사람만 좋아하면은 그게 변섭이 아니죠. 여러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다면 변섭이죠. 그러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습니까? 하나의 경계에 마음이 갈 때는 그쪽에만 마음이 쏠리고 또 어떤 하나의 경계를 또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또 아까 그 생각했던 건 놓게 되고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생각을 기울이게 되니까 하나를 버려야 4일 또는 하나를 하나에 또 반연하거든. 4일 연일. 서장의 대전사는 여밀방일이라고 하지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게 되고 또 하나를 놓게 되면 또 하나를 잡게 되죠. 여밀방일. 이런 식이 법진이다 말. 법진은 이런 역할을 이렇게 되니까 변섭이 아니다 말. 미운 생각이 날 때는 이쁜 생각 안 나고 이쁜 생각이 날 때는 미운 생각 안 나죠. 이쪽을 볼 때는 저쪽이 안 보이고 이쪽 생각할 때는 저쪽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여밀방일이고 방일 연밀이라요. 잡을 염자요. 하나를 잡게 되면 하나를 놓게 되고 하나를 놓게 되면 또 하나를 잡게 되어서 4일 연일이라 하나를 버리고 또 하나에 반연하고 동시에 못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벌써 능소가 생겨가지고 변섭이 아니기 때문에 원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섭이 불합격이지. 마가섭인 선종 그 전등록에나 가장 제1조지. 유마경에 보면 독사지요. 유마경에 보면은 마가섭도 되게 당하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유마가 표현했냐면은, 그 불타버린 거, 초합해종이라고 했죠. 안 된다는 것도 아니요. 초화하고 폐종이라고. 유마경에는 그 소승들 막 가섭까지 모두 다 초화 폐종이라고 되게 다 당했잖아요. 불타버린 싹선 안 나지요. 또 부패가 된 종자는 발생이 불가능하지요. 종자나 싹이나 온전해야 나거든. 소승 다 한들 막 가섭 따위가 전부 다 초합해종이라고 유마거사가 되게 공격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선종에서만 제1조지. 청와대사, 서산대사, 그것이 이제, 서산대사가 그 천가구감 말고도 또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마가섭을 최고로 해놨죠. 천가구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서산대사 쓴 거. 삼가구감도 있고.
있는데 거의 보면은 그런 걸 밝혀놨지. 그게 무슨 책이더라? 선을 가장 최고로 이렇게 밝혀놓은 책, 선가관 말고도 또 있어요. 갑자기 나는 막히네. 그건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거의 보면 비판한 게 나와요. 전부 구호교를 다 비판해 가지고 구호교가 별 것이 아니고 사립을 목관련도 다 형편없이 다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반야를 연설한 그런 보살까지도 다 비판해 버렸어요. 오직 바하 대가섭만 선종 제1조니까 마하가섭으로부터 달마로 6조까지가 그게 정통 아니요 선종에서는 선경어든가 뭐 그런 책에서 말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육지는 끝났죠. 견성은 아나율타가 보는 그 견성. 아나율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온통을 얻었다는 거. 아나율의 공부한 보는 성은 비록 통연하나 보는 것은 툭 터져서 천리만리도 보고 굉장히 아주 참 시원스럽게 통혈통자요. 통혈통자로 봅니다. 통연하나 앞만 받고 뒤는 또 박지를 못해요. 그 전에 팔백공덕이라고 나오죠. 안근은 앞에만 보지 뒤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유에 일반이 빠졌거니 동서남북 가운데 뒤통은 북쪽은 전혀 못 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습니까? 트집잡기로 하면 뭐든 트집이 다 잡히지요. 앞에만 보이지 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원통이 될 수 없다. 뒤까지 다 보여야 원통이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안특과 비식에 대한 거. 코로 숨쉬는 것은 출입에 통하되 출식과 입식에 숨이 들랑달랑해서 통하되 현전에는 교기가 없습니다. 현전에는 사기는 그 기운이 없단 말이죠. 교기라는 것은 중간이요. 중간을 말합니다. 치리하여 섭립하는 게 아니거니 어찌 원통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치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있는 거죠. 간단히 있는 것을 치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숨을 내쉴 때는 냄새를 취하고 숨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냄새를 맡게 되니까 그게 이제 온전한 공능이 없고 질이라 말이죠. 질이란 말은 끊기는 간단히 있죠. 냄새를 맡을 때 이렇게 출식을 해가지고 입식을 가지요. 출식에는 취향을 하고 냄새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식이라야 그걸 이제 문향을 하지요. 냄새를 맡게 되지요. 문향이 쿠향이라 냄새를 맡는 거. 그러면 중간에서는 못해버리죠. 중간은 그 공간이라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죠. 가령 여기서 이렇게 꽃이 있다면 꽃냄새를 맡을 때 숨을 이렇게 내쉬어가지고 이 꽃냄새를 섭취하는 건 그래가지고 꽃냄새가 이 코에까지 대인 것이 이제 입식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는 이 중간이 질이라 끊겨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으니까
도착을 해야 마중 나가서 영접을 하지.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산역에 가가지고 사람 기다려도 그 차가 안 오면 도착이 안 되면 사람 영접할 수 없지요. 그와 같이 향내를 숨을 내쉬어가지고 들어쉬어가지고 이 코에까지 오는 그 중간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바로 지리지요. 중간 400이 빠진 거죠. 그걸 격이라고도 해요. 이걸 격이. 중간에는 없다 그 말이죠. 현전에 격이가 없다는 것은 중간에는 맞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격이가 중간이라고 했죠. 이런 뜻이죠. 후각을 내는 그 현전에 교기적에는 없다. 교기라는 것은 중간대. 출입의 중간이 된다 해서 냄새를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요 코에까지 전달해주는 그 중간에 교통하는 냄새. 교통, 여기서 이렇게 냄새 들어오면은 그 중간을 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전에 교기적에는 교기하는 중간에는 냄새를 맡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운하시님 번역은 뭐라 했어요? 비식은 출과 입에 통하지만은 현전에 교차하는 기운이 없어. 그렇게 했구만. 교차하는 기운. 교기가 바로 중간을 가리킨 거요. 중간 교기적에는 냄새를 못 맡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리하여 섭입이 교섭하는 그 교섭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니 아니빗자 어떻게 원통을 얻겠습니까? 지리란 말은 접속이 안 되는 거. 중간쯤 왔을 때는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제 코에까지 전달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냄새를 맡지요. 질이란 말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질이란 말은 떠났단 말이에요. 질이 멸렬하다고 간 것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질이 멸렬하다고 가지요. 떠날 일자 불기가 되었다는 뜻이라요. 분지, 불기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예? 질이란 말을 말 뜻이 분지, 갈래가 이렇게 갈래가 나누어진 것이니까 벌써 하나로 이렇게 규결이 못 되고 출식을 통해서 입식을 이렇게 하는 중간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분리가 된 거예요. 분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 질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섭입 아직 섭입이 안 될 때 코에 냄새가 것이죠. 후각을 청취하지 못했을 그 순간을 질이라고 해요. 내나 교기가 교기적이 바로 질이죠. 그래서 건너 들어가지 못하거니 어찌 원통을 얻겠습니까?
그만 해야 되겠네.